자, 이게 진짜 오프닝 갑니다. 오케이. 자, 긴장하지 말고. 자, 편하게, 편하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만남의 권. 존입니다. 오늘은 만남의 일곱 번째 요리.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볼 거죠? 자, 저번 주에 스페인 요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옆 나라인 이탈리아로 갑니다. 이탈리아라면 피자? 파스타? 그거밖에 모르죠. 그쵸, 그거밖에 모르죠. 근데 맞았어요. 자, 오늘 만들 요리는 바로 파스타입니다. 오,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아직 요리도 안 했는데. 자,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건데 오늘 만들 파스타는 기본 중에 기본인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거예요. 토마토 파스타면 그냥 마트 가서 소스 사가지고 면이랑 넣어서 끓이면 끝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시판 소스가 굉장히 좀 비싸고 양도 좀 적고 각종 첨가물이라든지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고 맛도 좀 일괄적이면서 인공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토마토와 마늘 이 두 가지 재료로 레스토랑 뺨치는 맛과 퀄리티를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레스토랑 뺨칠 수 있는 거예요? 뺨은 못 치더라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두 가지 재료로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 수 있나요? 하지만 필요한 준비물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라는 이탈리아 치즈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그라나 파다노, 페코리노 요렇게 해가지고 파스타에 쓰이는 3대 치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어디 가서 구해요? 집안 마트 가면 전부 다 팔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쓸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는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라나 파다노는 어딜 가나 다 있으니까 그걸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아요. 하지만 파스타를 이제 종종 해 드시는 분들 그리고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투자를 생각하시고 하나 구비해 놓으세요. 굉장히 또 오래 쓰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레스토랑 뺨때를 한번 가볼까요? 오늘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주재료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재료로는 토마토, 마늘, 레몬 4분의 1개. 근데 파스타에 레몬을 넣는다고요? 그냥 생토마토로 파스타를 하게 되면 약간 풍미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새콤한 맛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풍미를 레몬즙을 좀 넣게 되면 그게 채워집니다. 저의 꿀팁이에요. 오, 이건 존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죠, 그거는. 아, 그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파스타면 이탈리아 치즈. 근데 제가 오늘 쓸 파스타는 바로 링귀니라는 파스타예요. 스파게티 말고. 링귀니? 요기예요? 예라이니. 보세요, 어떻게 생겼냐면, 근데 이거 보니까 나무막대기처럼 생겼는데요? 그쵸. 제가 스파게티보다 요거를 더 좋아하는 이유도 있고 요걸로 한번 파스타를 해보세요. 맛이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도 좀 더 맞아요. 같은 밀가루를 썼고 같은 재료를 썼지만 이 모양에 따라서 그 풍미가 달라요. 정말로. 근데 주재료가 이거밖에 안 들어가요? 네, 딱 저거밖에 안 들어가요. 오, 진짜 간단하네요. 네. 실제로 이탈리아 파스타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화려하고 뭔가 특별할 것 같지만 실제 이탈리아 파스타는 재료가 굉장히 소박하면서 원색적이에요. 야채, 뭐 양송이 버섯, 뭐 이거 갖고 들어가잖아요 원래. 근데 실제 이탈리아 파스타는 토마토만 딱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크림만 딱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부재료로는 올리브오일, 후추, 소금, 허브예요. 이건 이제 바질이라는 허브인데 토마토 파스타를 하실 때는 이 바질을 넣으시는 게 좋아요. 요거 마트 가면 다 팝니다. 하나 구비해 놓으시면은 오랫동안 쓰실 거예요. 요것도 넣고 안 넣고 토마토 파스타 풍미가 달라져요. 파스타를 먼저 만들기 전에 해줘야 될 작업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그 생토마토를 조금 더 소스로 만들기 쉽게끔 손질을 좀 해줄 거예요. 자, 토마토를 먼저 이렇게 십자로 칼집을 내주세요. 칼집 내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뭐냐면 칼집을 내서 물에다 끓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 토마토 껍질이 벗겨져요. 굉장히 쉽게 보여드릴게요. 마술입니다, 마술. 칼집을 다 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끓는 물을 준비해 주세요. 마늘 먼저 좀 파줄게요. 마늘은 최대한 많이 넣을수록 맛있어요. 1인분에 4알 정도 적당합니다. 물이 끓는 동안 제가 그 맛간을 이용해서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파스타 양을 측정하시는데 사실 어려워요. 기준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잘 몰라요. 네, 제가 기준 딱 잡아드릴게요. 1인분에 손가락 이렇게 모아보세요. 모아서 요거를 한 마디로 내려주세요. 요 정도 크기. 요 정도 딱 잡으시면 1인분 됩니다.
근데 항상 실수를 하는 거. 저도 파스타를 정말 많이 해먹지만은 이렇게 잡으면 양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을 끓인 다음에 자꾸 추가를 해서 나중에는 3인분이 돼요. 근데 그거 다 없습니다. 자, 저희가 잡담을 하는 동안 물이 끓었어요. 물이 끓으면 아까 칼집면으로 토마토 있죠? 요거를 냄비에다 넣고 끓여줍니다. 자, 이걸 몇 분 끓이나요? 이거를 좀 오래 끓여주세요. 10분 정도 좀 오랫동안 삶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진짜 오래 삶네요. 그래서 안쪽까지 다 익혀줄 거고 이렇게 물러지게 되면 소스 만들기 훨씬 편합니다. 풍미도 다르고. 자,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났어요. 지금 보면은 아까보다 더 많이 껍질들이 올라왔죠. 그러면은 끄면 돼요. 끄시고 나서 뭐 하느냐? 카메라 따라오세요. 뜨거운 물을 버려줍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요거를 손으로 으깰 건데 그냥 잡으면 손 다 띄어요. 그래서 찬물을 바로 넣어서 식혀줄 겁니다. 물 한 번 갖고 안 돼요. 두세 번을 식혀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손을 넣어봐요. 찬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뜨겁죠? 깜짝 놀랐죠? 그만큼 토마토가 열을 많이 받았어요. 버려주고. 근데 저는 잘 만지네요. 저요? 누구요? 왜냐면 저는 끓는 면도 손으로 집어내는 사람인데. 오바제. 근데 진짜 이게 토마토가 껍질이 벗겨지는데요, 혼자서? 신기하죠? 이거 냄새 한번 맡아봐요. 오, 향긋하죠? 오, 토마토 같지가 않은데요? 그죠? 이게 익은 토마토 냄새예요. 계속 맡아요. 변태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으로 이렇게 조금씩 으깨줄 거예요. 어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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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통짜로 쓸게요. 아, 뭐야, 아까 뭐 뜨거운 물에 손도 집어넣어가지고 뭐 꺼낼 수 있다면서. 그거는 왕년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꼬다리는 으깨면 금방 이렇게 나오게 걷어서 버려주세요. 채에다가 과즙은 빼고 과육만 다 빼지 마요. 요걸로 소스를 만듭니다. 아, 근데 너무 아깝다. 방금 그 소스 가지고 그냥 토마토 주스처럼 마시면 안 돼요? 마셔도 돼요. 근데 왜 버려요? 저는 토마토 주스를 싫어하니까. 이게 과육만 남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완벽하게 으깨주세요, 손으로. 아니면 가르셔도 돼요, 차라리. 믹서기로?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 준비 끝! 자, 본격적으로 이제 파스타를 만들어 볼 겁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제일 먼저 치즈 말고 면을 삶아야 되니까 물이 필요하잖아. 뭐 라면 끓일 때 뭐 건더기 수프부터 필요하나?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모르면. 기본이 안 돼 있어. 파스타 삶은 물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면 삶을 물에다가 간을 좀 해줄 거예요. 소금을 넣어줘야지. 이건 나도 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알면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야. 원래 이탈리아 파스타는 정말 소금을 많이 넣어요. 끝까지 넣어요. 아, 진짜? 물 양에 10분의 1을 넣는데 이탈리아 요리 그리고 스페인 요리처럼 그렇게 지중해 요리는 굉장히 짜요. 실제 이탈리아 가가지고 파스타 먹어보잖아요. 되게 짜요. 물 안 가봐서 몰라요. 다른 사람 먹어봐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렇게 짜게 안 하고 간을 딱 맞게 할 거예요. 딱 먹었을 때 은은하게 맛있네 할 정도로 간을 넣어줄 거예요. 소금은. 자, 이제 물이 끓는데 파스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파스타 넣을 때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요걸 넣고 이렇게 쫙 펼쳐서 하잖아요. 근데 그거 간지나긴 한데 잘못하면은 옆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불이 올라오면서 여기가 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거를 가지고 잡고 꾹 눌러요. 살짝 구기면서 눌러줘요. 위에를 파스타가 냄비 안으로 들어가도록 천천히 집어넣으세요. 손은 좀 뜨겁지만 참으세요. 이 정도 됐을 때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살짝만 저어주세요. 근데 왜 냄새가 좋은 거지? 벌써 좋죠. 아니, 그냥 면 넣은 거 아니에요? 그냥 소금에? 그냥 물, 소금, 면, 끝. 이게 바로 밀가루의 힘이에요. 밀가루 냄새예요, 밀가루 냄새. 근데 진짜 뻥치고 엄청 향기로워요. 확 느껴지는데? 그죠. 벌써 라면 냄새 나죠. 라면. 근데 여기서 왜냐? 라면 스프 넣으면 안 돼요? 라면 스프 넣으면 되지.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 뭔가. 오늘 라면 스프 넣고 차를 끝낼까요? 빨리 끝내버리죠, 그냥. 자, 근데 칼국수 있죠? 그 면은 일반 밀가루지만 파스타를 만드는 밀가루 세몰리노라는 밀가루예요. 약간 노란색이라 거친 색. 그 자체가 원래 향이 좀 고소해요. 자, 그리고 면 삶는 시간 10분 삶아주면은 딱 적당히 드실 수 있어요. 자, 사실 파스타는 면이 삶아진과 동시에 소스가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요리가 바로 끝나야 되는 요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면이 삶아져 있는 동안 여기다 기름을 두르고 바로 소스를 만들 겁니다. 올리브유를 둘러주세요. 여섯 큰술. 최대한 많이 넣을수록 맛있어요. 중불로 하시고 마늘 넣어주세요. 노릇노릇할 때까지 볶아주세요. 한 번씩 파스타 이렇게 저어주시고 이렇게 끌어올라가지고 거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만 불어주시면 돼요. 물 추가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마늘이 노릇노릇해졌죠. 아까 으깨놓은 토마토 있죠, 물 빼놓은 거, 요거를 그대로 부어요. 쫙 소리 납니다.
이렇게 빠르게 섞어주세요. 강불로 올려가지고 이 토마토가 다 익고 물러질 동안 계속 볶아줍니다. 자, 토마토가 분홍색깔에서 주황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요것들이 이제 수분이 날아가면서 토마토 소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 보시게 되면 옆에 이제 수분들 있죠? 요런 것들 다 날려주셔야 돼요. 몇 분 정도 볶아야 되는 건가요? 요거 한 5분 정도 볶아야 돼요, 진짜로. 5분? 강불에. 자, 그리고 뭘 넣느냐? 자, 소금간은 따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면 삶은 물, 면수라 그러죠. 요걸로 간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여기다가 뭘 하느냐? 향신료 넣어서 향을 내줄 겁니다. 바질을 많이 넣지 말고, 요 정도만 넣고, 그 다음에 후추. 후추 많이 넣으면 맛있어요. 근데 대신 그 후추 가루 넣지 마세요. 무조건 통후추 쓰세요. 통후추와 후추 가루의 풍미는 확실히 다릅니다. 특히 파스타 할 때는 무조건 통후추 쓰세요. 구비하세요, 하나.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수분이 많이 날라갔죠? 자, 면 삶은 물, 면수. 자, 그리고 면수 한 번 더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근데 면수를 왜 넣는 거예요? 알려드릴까요, 왜 넣는지? 네. 국물 한번 떠먹어봐요. 더러운 거 아니에요? 뭘 더러운, 면 삶은 물인데. 먹어봐요, 진짜. 오!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대박이죠? 그러니까 MSG를 넣은 것처럼 고소한 맛. 근데 이게 면수를 넣지 않으면 소스와 면이 맛이 겉돌아요. 아~ 그래서 그 중간 맛도 잡아주면서도 여기 소스 농도도 좀 잡아줄 거예요. 왜냐면 안에 전분 성분이 있어요, 밀가루 때문에. 그래서 약간 걸쭉하게 그 농도도 잡아줄 겁니다. 자, 지금 보면 면수를 넣었고 또 쫄아들어서 약간 소스처럼 변했죠? 네. 자, 이제 면이 다 끓었어요. 무엇을 하냐? 원래라면 체에 받쳐가지고 면을 이렇게 수분을 빼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바로 그냥 면 옆으로 이렇게 드르륵 이렇게 넣을 거예요. 요렇게. 체 받치 귀찮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면수가 조금 더 들어가면서 풍미가 더 살아나요. 바로 이렇게 볶아줘요. 이렇게. 요 안에 소스들이 면에 착 발라붙으면서 면에 소스 풍미가 깃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레몬, 요거를 즙을 좀 짜요. 이런 식으로 5분 가까이로 살살 볶아주세요. 볶아주시다가 불을 잠시 끄세요. 끄고 아까 여기 이탈리아 치즈 있죠? 아 맞네. 아직까지 치즈를 뭐 넣질 않았네. 이제 넣어야죠. 자, 한번 보여줘요. 한번 보세요. 치즈 대박 큰데 이거? 요거는 강판, 강판. 치즈 가는 거. 아니 치즈 냄새는 좀 별로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 그 이탈리아 치즈는 그 농도가 엄청 짙고 굉장히 이게 숙성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풍미가 다르지. 이거는 맛있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요렇게. 뭔가 확실히 달라지는데? 네. 많이 넣지 말고 한 요 정도. 불을 다 식혀가지고 이렇게 살짝 섞어주세요. 꺼요. 끝! 끝! 파스타의 제일 중요한 거 뭐? 플레이팅. 이거. 멋있게 하는 거? 담는 거. 자, 젓가락으로 플레이팅 한번 해볼게요. 아, 플레이팅 잘 못하는데. 존이 자신감 없어 보이는 건 처음인데요. 아, 미적 감각은 있어도 이렇게 보는 미적 감각은 잘 없어요. 젓가락과 국자 하나 준비해 주시고 붓고 이제 말아줘요. 말아주신 다음에 괜찮아요. 저희한테는 후추와 치즈가 있으니까 그걸로 비주얼을 완성시키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말아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담아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젓가락을 빼게 되면은 풀려요. 그래서 계속 돌려가면서 이렇게 찔러줘요. 찔러주면서 고정대로 이렇게 한 번씩 잡아주고 또 잡아주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반 정도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소스 있죠? 소스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진짜 이쪽으로는 별로 미적감각한 게 없네요. 아 예. 아, 예. 하지만 저희 필살기가 있어요. 자, 이 정도 이렇게 담아주시고 자, 여기다 뭘 뿌리느냐? 후추로 풍미를 살려줍니다. 파스타는 아무리 개떡같이 만들어도 플레이팅만 잘하면 된다. 치즈를 여기다가 몇 번?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정도 콕콕콕콕 해주면 마지막 완성! 파슬리! 요거는 깡패예요. 요거만 뿌리면 요리들이 다 맛있어 보입니다. 콕콕콕콕 보여주세요. 자, 파스타 완성! 파스타 완성! 아까 제가 플레이팅 못한다고 좀 욕을 하긴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래도 되게 이쁘게 네, 나왔어요. 먹음직스럽게. 왜냐면 이렇게 똘똘똘똘 만 다음에 위에다가 치즈, 파슬리 요것만 뿌리면 무조건 예뻐 보여요, 사실.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 이쁘게 보이고 냄새도 되게 지금 향기로워요. 아까 치즈가 냄새가 약간은 제가 좀 싫어하는 냄새인데 이게 같이 혼합이 되니까 냄새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치즈가 파스타의 풍미를 얼마나 살려주는지 한번 드셔보세요. 어떻게 그냥 막 찍으면 되는 거예요? 좀 이탈리안스럽게 먹어봐요. 이탈리안이 어떻게 먹는데요? 네, 먹어봐요. 지금 어떻게 먹는지 한번. 일단 뭐 자. 이렇게 돌려서 먹겠지. 자, 뭐 자 치즈 있는 부분에 자, 위에서부터 자 이렇게 돌려서. 해서 자 파스타 드시는 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야 정말 못 만다 너. 자 드시면 됩니다. 자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자 얼마나 맛있는지. 어 냄새는 진짜 좋은데? 장난 아니죠? 오! 깜짝 놀랐죠? 오 진짜 맛있다 이거. 존이라니까. 이게 면이 엄청 쫄깃쫄깃한데 그 치즈 향과 함께 어우러진 게 되게 고소하면서도 달콤하면서도 살짝 짭짤하면서도 그쵸? 맛있는데요 진짜? 치킨 파우더 MSG가 들어가지 않아도 감칠맛이 충분히 나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치즈 때문이에요. 치즈와 면수. 실제로 이탈리아 요리 같은 경우는 그 치즈로서 감칠맛을 이렇게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감칠맛 MSG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한번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먹어봐야 되겠죠. 계속 말하는 동안 계속 먹고 있어요. 이렇게 드셔도 되고 꼭 이렇게 먹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좀 드시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인들은 어떻게 먹냐면 좀 이렇게 우아하다기보다 약간 대충 먹어요. 어떻게 먹냐면 그냥 살짝 옆에 꽂아요. 아무데나 꽂아가지고 말아요. 그냥 대충 말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먹어요. 이건 진짜 대충인데요? 네 이렇게, 이렇게 먹는다고요? 그냥 네. 형이 이탈리아 가서 본 사람만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파스타가 그 고급지고 우아한 요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볶음면 아니면 칼국수, 비빔면, 국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일반적인 대중적인 서민 요리예요. 그래서 아, 이탈리아에서는? 네 드시고 싶으신 대로 드시면 돼요. 맛있으면 장땡이지 뭐. 말씀 장땡이에요. 마음대로 드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토마토 파스타 편을 찍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다른 방식의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파스타일지 저도 궁금한데요. 안 말해주더라고요. Nope. 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은암 7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8편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마은암의 고아원 돈이었습니다. 안녕.